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매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불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리로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컷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구원의 하나님 제목으로 이 위대한 시편 18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눌 터인데,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또 하나님과의 그 대표적인 언약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그가 어떤 내적인 고통을 받고 또 세상과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는지의 그 이야기를 농축해서 담고 있는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에 50절이나 되는 아주 긴 시편 둘로 제가 나누었는데 크게 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9절까지의 시작하는 그 시그널을 알리는 표현은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나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번역했지만 원래의 번역을 보면요, 원래의 본문을 보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주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게 항상 시편은 숨이 일치해요. 앞과 끝이 일치하고 또 라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19절은 마치 인생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전반전이 그런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치고 있는 이 오늘 시편 18편의 전반전에 첫 번째 표현은 뭘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그의 고백이 되는 대상은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힘이라는 명사형의 단어가 구약에서 여기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힘이 뭔 줄 아세요? 힘이. 헬라어로는 dynamis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적에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dynamis입니다. 힘과 능력. 그건 뭐냐면 무거운 것을 드는 힘이 아니고요. 아니면 자연의 법칙에 의한 중력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힘은 그냥 있는 힘이에요. 저울 가지고 들듯이, 그죠? 예. 마치 가방이 무거우면 어깨가 내려가듯이. 예. 그런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영향을 안 줘요. 예.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고 겪는 힘, 그건 대부분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이 무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멍에라고 불러요. 멍에.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런 거죠. 힘은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예. 여러분 어깨를 좀 펴시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좀 피곤하지만 우리 이제 전반전 넘어갔거든요. 예. 후반전 금방 갑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후반전 금방 갑니다. 예. 이 시간 아쉬울 겁니다. 내가 특별 새벽기도 평생 할 것 같지만요. 전성기로 깨어서 안 아프고 별일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거 몇 번 안 됩니다. 예. 이거 예언이니까 들어두세요. 저 수십 번 할, 수백 번 할 건데요. 오케이. 꿈은 좋은데 몇 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 기쁘게 하시고요. 공격적으로 하세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죽어 들어가듯이 하지 마시고요. 예. 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추워. 예. 그러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세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반짝반짝 깨어서 잡아삼킬 듯이. 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슬슬 눈 감기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래서 한 말이 다 틀린 게 없어요. 야, 복 달아나겠다, 복 달아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왔다가 달아나죠. 벌써.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공격적으로 하시고요. 이 힘이란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힘이 다 필요하지만 몸이 아프면요. 소화시킬 힘이 없고요. 또 먹을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냥 자연인에게 필요한 것, 만유인력 법칙처럼.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를 그것을 멍에로 생각한다. 힘들어, 그죠? 힘이 왔어,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들어.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인에게 오는 어떤 부담과 멍에 또 고통과 같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벽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몸의 무게가 느껴지고 옷도 무겁고 메뚜기도 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점차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습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들어서 예배드리기 힘들어. 요새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묵상하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런 거예요. 제가 양육반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힘들대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인생 몇십 년 살고 그것도 아직 못 깨달으셨습니까?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요. 그러면 힘이 안 들까요? 안 들겠죠. 그런데 왜 하는 거죠? 그 힘은 그 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도 힘들다고 말하면요. 그 힘은 다른 힘인데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무슨 힘처럼? 소화시키기 힘든처럼. 위장이 탈라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며칠 못 먹다가 미음이나 죽이나 간신히 미음은 옛날 표현이죠. 간신히 떠넘기면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밥 먹는데 힘이 들어. 그런 힘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힘하고 다르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이 디나미스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자연의 세계를 깨트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힘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힘. 예? 콩을 심어도 콩이 잘 안 나. 나무를 심었는데 시들어. 여러분이 벌써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식물로 재미 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 있죠? 예, 나무 심고 잔디 가꾸고 꽃 심어서 제대로 된 일이 없는 분들. 그죠? 예, 내가 심으면 시들어. 그런 생각을 늘 암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처럼. 이게 자연인의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우리들의 자연인의 세계, 상식의 세계에 폭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힘이에요. 이게 디나미스입니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것은 나의 멍에 또 새벽부터 옷 입고 나가야 되겠네. 뭐 기도 순서래. 며칠 가야 되는 거야? 원고를 보내? 왜 보내? 어떻게 하고 가야 돼? 마이크는? 그래서 되게 남편들은 기도 좀 하나 잘 써줘봐. 아내에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내 딱 레벨에 맞춰서 그렇게 좀 써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연의 세계, 상식의 세계, 그냥 일반적인 멍에로 생각하는 그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성경은 어떤 세계 같습니까? 초자연과 기적의 세계? 천만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기적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나? 자주 나타나요? 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기적 나타나죠? 근데 그 다음 그 외에 다른 데 잘 나타나나 보세요. 안 나타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무슨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죠? 기적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사울왕의 세계에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기적이. 없었습니다.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보세요. 기적이 많이 있는지. 거진 없어요. 예언서 보세요. 기적이 많이 있는지. 거진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뭐를 원하냐? 자연인의 세계와 상식의 세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원하시죠? 말씀도 조금 깊게 들어오려면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상식 수준이야. 상식 수준. 상식 수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꽃 갖고 와서 꽃 잘 안 되는 거, 그렇게 상식 수준이죠. 그죠? 네. 돈을 한번 좀 크게 벌려면 주식을 해야지. 그죠? 주식해야지. 근데 다 안 해요. 왜 안 하죠? 안 되니까. 주식 갖고 잘 된 사람을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상식의 세계죠. 우리의 상식의 세계. 상식의 세계는 반드시 재난과 폭격을 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상식의 세계를 사랑해요. 나는 그 이상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무서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왕기의 세계입니다. 다윗 이후의 세계.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는요, 상식의 세계밖에 없었어요.
상식의 세계밖에. 그렇죠? 예. 사도들의 그 복음 앞에서의 삶 이후에는요 상식의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마음이 편하세요? 상식의 세계. 꽃 심어도 꽃이 안 되고 나무 심어도 나무가 안 되고 예? 집 지으면 적지 않고 직장 가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사업 버리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미천 잃어버리는 상식의 세계에서 편하세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상식의 세계라는 것은 점선면의 세계예요.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죠. 면이 모이면 뭐가 되죠? 예, 집이 되는 거예요. 3차원의 공간이 되고 거기에서 인생은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 갇혀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대로 움직여요.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부터 가고 어떤 사람은 이부 자리 정리, 깔끔한 사람. 어떤 사람은 냉장고 문부터 열겠죠? 예, 아니면 예, 생수병부터 따겠죠?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세수하고 예, 거기에 맞게 자기의 동선과 살림살이 도구를 다 해놨어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 예,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동선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아야지. 예, 점선면의 세계에 갇혀버려서 무슨 힘이 필요해요? 별 힘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별 힘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 채울 만큼 힘 있으면 되고요. 그죠? 예, 그 동선에 걸리적거리지 않을 만큼. 저도 이렇게 각이 진 집에 이사를, 그런 집에 잘 안 사는데,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내 동선을 이제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부딪힐 만한 데다가는 예, 안 아프게 모서리 진 데다 뭐 이렇게 붙여놔. 그죠? 우리 박민 집사님이 또 와서 도와줬어요.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머리 찌지 않도록. 제 아내하고 키를 맞추니까 저는 자꾸 머리를 찌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이제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게 힘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안전한 사각 공간 안에서 우리는 무리 없이 평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갇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세계? 상식의 세계. 예,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의 법이 있고요. 이 게르만인에게는 게르만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앞집 아저씨는 목놓아 저에게 외쳤어요. 독일에 와서 살면 독일의 법 좀 배우라고. 예, 자동차 공회전 시키지 말라고. 거의 딱 몇 번 안 했는데. 그게 우리의 상식의 세계예요. 그 정도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만. 다른 거에는 힘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네. 감기 걸리면 시간 가야 나아요, 여러분. 네. 조금 더 심하면 항생제 먹으면 되고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그냥 겪어서 지나가는 일이에요. 다른 힘이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름 타고 다닌 것 같지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엘리야, 그죠? 다 엘리야였느냐? 아니요.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 있었던 파람 한 장인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상식의 세계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걸어 다니는 그거 정도만 익히면 됩니다. 인생 속에서. 그래서 내가 모르는 길은 가지 않으면 돼요. 확실하지 않은 곳에는 지갑 열지 않으면 됩니다. 분명하게.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은요, 할 일이 없어요. 내 인생에. 그래서 아, 공중에 산산이 흩어진 일이며 신화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상식의 세계에 하나님이 끼어들 일이 뭐가 있냐고요.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좀 불가능한 얘기를 하세요. 저보고 그랬어요. 자기는 세브란스 병원 5층에 투석실에서 투석받고 있으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좀 불가능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상식적인 일에는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그렇게 상식 속에서 살면 되지. 그러다가 안 되면 재수가 없었나 봐. 그러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새면 내가 벽을 잘못 막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이상의 힘은 필요 없고 그 이상의 힘은 기대한 적이 없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 것은 죄입니다. 우리 자신을 수레바퀴 안에 이 살 한쪽 취급해버린 상식의 세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행한 예감에 시달려요. 우리 애가 집 문만 벗어나면 잘못될까 하는 불행한 예감에 시달려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고 내 상식의 세계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에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에 믿습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폭격기처럼 들어오고요. 번개처럼 들어오고 천둥처럼 들어오고 신음처럼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상식의 세계를 깨트려요. 그게 뭐예요? 디나미스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들의 발상과 우리들의 세이스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이 카드로 지은 집. 세상 사람들은 카드를 좋아하나 봐요. 전 처음에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카드로 지은 집. 카드로 지어져서 그러니까 훅 불어버리면 싹 지나가버리는. 우리는 모래성이라고 그러죠. 네? 파도 한번 샥 지나가면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집 안에 우리가 위태위태하게 앉아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그 가짜 허위의 집들을 확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심조심조심조심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죠. 그래도 고지서는 날아오고 그래도 잘못된 영수증은 있고 그래도 딱지는 띄는 거고요. 그죠? 그래도 갑자기 여러 일 생겨서 필요 없는 지출 들어가고 아이들 때문에 힘든 일 생기죠. 그래서 제발 그런 일 좀 적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발상은 여전히 상식의 세계. 하나님을 떠난 신라권의 상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 도와주는 사람 없어? 네가 모아놓고 갖지 않으면 너만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들어보고 계시지만 하실 일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찾는 이도 없고 기대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 데려오라 할 때 아버지가 아, 쟤는 됐어요. 뭐 일곱 명 보면 충분하지. 그 중에 한 명 고르면 되지. 뭐 여덟 번 쟤까지. 아니 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죠? 예, 사랑하긴 해.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뭐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목동들을 보면 비참해요. 먼지 구더기에서. 그리고 소나 양들이 좀 예쁘고 멋지고 이렇게 터실터실하고 푸른 풀밭 그런 거 아니에요. 황량하게 바람 불고 모래바람 부는 데서 삐쩍 마른 소들과 그리고 양들. 거기에서 그 목동들 보기에도 심란해요. 그렇게 바람처럼 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상식이랄 거 없는 그의 세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와 약속을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은 그에게 계속해서 특별한 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를 지켜주시고요. 또 그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슴에 불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의 상식의 세계를 깨트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고백입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메일 열어보세요. 특별한 게 있나? 한 개도 없어요. 네, 상식의 세계일 뿐이에요. 걱정스러운 거 그대로 거기 담겨 있을 거고요. 놀라운 것도 있죠. 그건 뭐예요?
여행사에서 오는 메일이겠죠. 예. 예. 할인 특혜. 아니면 어디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온 메일 같은 거겠죠. 예. 그런 거 외에는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의 고백 안에 서면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의 코스모스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회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의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의 세계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썼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그는 신약성경에도 모세, 엘리야, 예수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만난 세 사람이죠. 예수님은 옆에 있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현현해서, 저는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지, 아 뭐 예, 역사시간 혹은 기독교적 상식으로 모세는 예, 출애굽의 영웅이고 엘리야도 전설의 선지자니까 구약성경에서 유대교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추앙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세 명이 변화산에 나타났거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에다 쓴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누가 있나 성경에서 잘 보세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뭐 그리스도인이 몇억이고 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 위에 서서 자기의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 위에 서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자기를 누가 필요로 하는지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찾았나이다. 저는 그 고백이 말이요, 뭐요? 나를 찾으러 할 때 찾았나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안 찾았고요, 너도 안 찾았고요, 아무도 안 찾은 거예요. 교회 교육자도 안 찾고요, 아무도 안 찾은 거예요. 전부 다 상식의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상식이 있고요, 세상은 세상의 상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식 외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아요. 아무 기대도. 인자야 저 해골이 살겠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말을 하셔야지요. 해골이 어떻게 살아요? 해골은 해골일 뿐이지요. 믿습니다. 이 답을 원하셨죠? 오케이, 해드릴게요. 믿습니다. 예.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 이것을 체형에다 쓸 자는 나서라 그런 거예요. 이걸 체형에다 쓸 자는. 예, 모세는 지팡이로. 그래가지고 모세가 뭐 금으로 만든 밥상에서 밥을 먹었습니까?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죠. 풍운아처럼 살았던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 백성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말도 잘 안 되고 늙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요,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몰라요. 족보도 없어요. 예, 성경에 족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 운명을 거기다 실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의 가장 강력했던 왕 아합은, 예,
뭐든지 가능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지만 엘리야를 무서워했어요. 엘리야만 나타나면 어? 또 너냐? 엘리야. 왜냐면 그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실어서 하나님의 힘을 자기의 것으로 채용한 사람, 그게 엘리야였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랬더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먹구름이 되고 큰 비의 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3년 가뭄을 해결하면서 그는 아합 왕의 마차에 앞서 달리는, 그는 비를 부르는 사나이가 됐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에게 있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뢸 때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의 줄기 뿌리에서 예수님을 오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내기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는 하나님의 일곱 가지 칭호를 부르고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예,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나온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나게 하죠. 거기에 방어무기가 있고 공격무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어복장이 있고 공격무기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은 이 방어력에, 방어를 하기 위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인생에 방어의 힘이 되셨다. 모든 악한 적과 그리고 그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모든 이 세상에 이 상식을 이용해서 나를 묶어두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모르게 만드는, 현혹시켜서 속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게 만들어두는,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방어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토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있게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 다윗의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의 추격을 가까스로 피할 때 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엔게디의 산악 속의 동굴에서 그는 계속 피신해 살면서 여름에 찌는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얻고 전쟁할 때 추격하는 자를 떠올리는, 그게 요새였어요. 요새. 제왕과 군웅들이 그래서 그 요새를 만들려고 무슨 마사다 요새, 무슨 요새 해가지고 천혜의 지역에다가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요새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새가 소용이 없었죠. 여리고성도 그런 요새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인의 장막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시스템과 조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라,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모든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는 나를 건져주시는, 그래서 내 머리를 들고 내게 영광을 회복시켜주시는 힘이 있는 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멍해가 되겠냐고 여러분. 예? 남자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뭐 세상에는 믿으면서도 뭐 위선자도 많고 뭣도 많고 뭐 믿음도 힘들고, 제가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힘들다고, 우리 집 힘들고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나가. 되기 싫어. 나가. 그렇죠. 저도 얘기했어요. 나가라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1미터밖에 더 되겠어요? 나가라고요.
그래서 상식의 세계 속에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건드려 만들어야 하고 살고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대로 비난하고 그리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힘듭니까? 뭐가 힘들어요? 상식의 세계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모하고 사모하고 100번 고쳐주고도 사모하고 사모하고 그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게. 다윗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바위였습니다.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는 바위. 그가 쫓겨다닐 때마다 그런 바위를 만날 때,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런 바위를 만날 때 그는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피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건지시는 자, 뿔, 구원의 뿔, 승리를 안겨주는 뿔, 버팔로의 뿔, 예, 악한 적을 물리치는 그런 공격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죽음의 위협이 그를 찾아옵니다. 예,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그 죽음의 위협이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맵니다. 사망의 와이어가 자기를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불의의 창수가 둘러덮어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영화에 보면 되게 어떻게 해요? 좁은 공간에 물이 차오르죠.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공간을 확보하려고 예, 벽은 이렇게 있고 물은 차오르고 입까지 차오르고 차오르네. 이제 코까지 차오르면 되게 네. 구조를 봤죠. 예, 이게 불의의 창수였습니다. 사냥꾼이 그런데 올무를 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올무를 놨다는 거예요. 우리 불행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선하고 의로운 일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법이 없어요. 그렇죠? 잘된 자식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준비된 부모가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때가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연히 얻어 걸린 거 아니라고요. 주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 쇼핑하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가까운 데 가고 이렇게 갔더니 얻어 걸렸다. 여러분 벌 받을 일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예? 주님 영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쇼핑하다 얻어 걸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이 얻어 걸렸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인생 살고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식의 세계란 여러분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미리 마음을 정하고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시뮬레이션을 거듭거듭하면서 여러분 모든 경우의 수를 반복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기이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힘을 채워할 자가 누구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마다 그가 내미는 손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힘을 채용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또 숫자가 많아지고 있죠. 예. 프랑스에도
많아지고요. 뭐 사상 최고로 많아지고 스페인도 많아지고 영국도 지난 주말 지나면서 하루에 수천 명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6명 이상 집회를 못하게 한 예, 우리 제자훈련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도 의견이 갈려요. 예, 독일 정부에서 프랑스에서 들어오면 저거를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을 받아야 들어오는데 예, 그게 이제 공항에서 뭐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격리된 상태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려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에 있는 한 목사님이 우리는 지금 요즘 프랑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이 청정지역이라고 다 독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 한마음교회 가면 오죽 알아서 잘 할 거냐. 저희는 지금 기대가 만 땅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요? 그거 받으면 되죠. 받으면. 누구는 힘들다 그러던데 그럼 제가 그 목사님 제가 내일 모시고 가가지고요. 제가 검사 맡아가지고 예, 음성 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갈 테니까. 예, 독일에 있는 목사님도 예,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왜 요 난국에 왜 하필이면 이럴 때 그런 거 뭐 하자 그래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또 뭐 안 간다 그러면 비겁하다고 그럴까? 예, 안 간다고도 못하고 간다고도 못하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제가 여러분 의견이 어떤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정말로 듣고 싶다 그랬더니 예, 또 이태리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은 예, 목사님이 30명만 넘으면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개의하지 말고 합시다. 예, 또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힘을 얻었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코로나를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그런 좋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대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낼 영광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죽음의 올무에서 여러분을 구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세계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많잖아요. 아니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 천만 명을 가져다 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만유인력 법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자 누구냐? 응답하고 일어서십시오. 공격적으로 무장하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